기존의 조각의 양식 또는 형식을 취하고서는 새로운 것이 나오기가 힘들겠다. 그렇지만 어차피 조각가니까 조각을 통해서 조각 아닌 세계를 좀 넓혀봐야겠다. 조각은 조각인데 조각 아닌 세계를 넘어가려고 해서 제가 이름을 비조각, 비조각으로 넘어가자. 제 머릿속에 사물하고 이미지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걸 연구하고 한번 생각해 볼 때였었어요. 이제 조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질을 다루다기 때문에 입체적이고 부피, 무게, 양 이런 것들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함몰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 물체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걸 보고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이미지 아닌가. 물체를 파악하려고 내가 나무를 보고 돌을 보는 건 아닐 거라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미지일 것이다. 사물과 이미지는 같은 거고 제가 이미지 쪽에 이미지에 주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사물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모티브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아요. 무엇을 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의 상상력,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머릿속에서 신체로서 꿈꿀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 그런 것에 의해서 나올 뿐이지 어떤 특별한 모티브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체로 제 작품들을 보면은 평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나뭇잎도 그렇고 물고기 같은 경우도 비닐과 같은 그 피부. 그래서 그런 모티브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 평면적인 것을 드러내서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그게 좀 유리하다. 공간이 저는 별도로 어떤 거 없이 따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통닭. 우리는 통닭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 통닭은 영식인의 통닭이든가 공장에서 이렇게 다듬은 통닭. 내 작품과 공간의 관계를 그 구체적인 연계. 제가 생각하는 이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이 넘어가야 될 비조각 영역이에요. 예술가가 특별히 사회에 가져야 될 역할이 특별히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물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여줘서 더 풍부하게 하는 것 뿐이죠. 사회를 향해서 할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물건,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라도 더 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럼 삶이 뭔가? 사는 게 뭔가?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끊임없이 살면서 삶이 뭐다라는 감이 자꾸 넓어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 정의를 내려볼 요량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겠죠. 오히려 정의보다는 어떤 기능 그쪽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제목은 항아리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항아리는 아니죠, 그지? 근데 제목이 그래서 분명히 뭔가 이질적인 감이 들어요. 어떤 물체나 모든 것을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이미지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아리 형태가 예술로서 작동할 때는 꼭 무슨 무게나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지고 또 그것의 표면이면 우리로서 이미지로서 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을 다르게 만들어 봤다. 표면을 부각시켰다. 항아리나 나뭇잎 또는 저 물고기 같은 거는 그 자체가 그 모티브들이 표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표면을 구리선으로 따라가는 일은 쉽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제 풍경이죠. 풍경을 그렇게 접해 볼 수 있을까라는 해서 시도를 해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대충 형태로 보면 저 인왕제색도 구도예요. 그래서 여기 집 같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 하는데 그것을 뭐 가지고 패러디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표면하고 이 표면 밖에 돼 있는 표면하고 내가 그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 붙이는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 같죠, 발. 발은 저 바깥에서 안을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안쪽에 있는 사람도 그 바깥을 보려고도 하고 막으려고도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이 풍경이 나한테 들어오는 이미지와 내가 거기에서 다시 그 이미지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 양자가 만난 상태에서 어떻게 조립이 되나 하는 것을 따라가고 실험하고 놀아보고 한 결과지요.